올 여름 벌써부터 더위가 기승입니다. 어제 광주의 낮 기온 33도를 살짝 웃돌았는데요. 오늘은 3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평년 기온을 무려 6, 7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제 폭염특보가 내려진 담양의 낮 기온도 34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나주도 32도 등으로 전남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종일 날이 더운 가운데 하늘은 맑겠는데요. 오전 중에는 가시거리 1km 안팎의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은 20도를 넘어서 시작합니다. 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낮 기온은 30도를 크게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9도 예상되고요. 영암의 낮 기온 31도 보이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도 3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금요일까지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